오늘은 미뤄뒀던 굿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한다. 매번 정리를 하는데 피만 지나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일단 원래 사용하는 파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파일 하나를 더 구입을 하게 되었다. 일단은 파일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파일 속지에 내용물들을 정리해줘야 된다. 뭐가 있나? 아무래도 브릭더 사일런스가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 관련된 게 제일 많구나. 이렇게 제일 많네. 엽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네샵에서 나왔던 티켓도 있고 요거는 위버스 샵에서 팔았던 엽서. 이번에 영화 같은 경우에는 4명이서 들어갈 수 있는 영화관에서 봤기 때문에 따로 티켓이 없고 이렇게 포토 티켓만 인쇄를 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이벤트 당첨돼서 받았던 포토카드인데 이것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이번에 맵 오브 더 소울 원콘 포토카드 느그러트 호비만 모았는데 이번에는 교환하는데 좀 힘들었다. 없는 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모으는데 좀 오래 걸렸어.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팝업 스탠드에서 나온 포토카드. 그리고 이건 스탠드에 들어있는 포토카드. 친구한테 선물 받았다. 요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는 팝업에서 받아온 여러 가지 티켓이랑 팔찌 등등. 이렇게 넣어주면 끝. 이제 파일에 넣어주면 되는데 콘서트 티켓이나 팝업 관련된 걸 넣는 파일이라서 여기 넣어줘야겠어. 그리고 원래 여기에 뭐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 모았었는데, 이게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콘서트랑, 팬미팅 같은 데 모으는 사진을 옮겨야 될 것 같아.
뭐 약간 고민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했다. 오늘 정리할 것 중에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바로 푸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굿즈 중에서 푸포를 제일 좋아하는 편인데, 푸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예쁜데 이게 아무래도 보관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약간 좀 보여지게 전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예쁘게 할 수 있을지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먼저 뽀뽀를 좀 한번 보면, 일단은 윙파 호비랑 지민이. 개인적으로는 최차의 뽀뽀만 모으기 때문에 뽀뽀는 호비랑 지민이 뽀뽀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럽셀. 유럽에서 직접 사왔던 10픽셀 포포. 요거 요거 바로 서울 더 파이널 10픽셀 파이널 포포이다. 가보지 못한 맵솔 포포. 이건 방방콘 포포. 그리고 이건 맵솔 온콘 포포.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포스터도 그렇고 좀 붙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이쪽 비어있는 벽면, 여기 원래 한국 매직샵에 포스터가 붙어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푸포들을 붙일 생각이다. 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건데 오늘 드디어 도전을 해볼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맨날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붙이니까 진짜 예쁜 것 같다. 이렇게 아래쪽까지 이런 식으로 붙이게 잘했다. 오늘 저녁은 밀푀유나베. 평소에 좋아하는 건데 그냥 사는 것보다 이렇게 맥키트로 사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되었다. 오늘 준비한 그릇은 바로 요거. 내가 되게 아끼는 그릇인데 짠! 이렇게 예전에 대만에서 판매했던 예쁜 그릇이다.
달려온다.